람프레마입니다. 람프레마. 아돌핀에. 자, 이렇게 보면 황금색도 나고 청록색도 나요. 네, 안녕하세요. 두원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잘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여기 밖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밖에다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여긴 지금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자, 인도네시아를 왜 왔냐면 바로 곤충을 잡으려고 인도네시아까지 날라왔습니다. 진짜 와, 이럴 줄. 인도네시아 원래 좀 가긴 했었는데 이번에도 기회가 돼서 가게 됐네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하루를 묵었고요, 호스텔에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실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동 과정을 살짝 간단히 보여드리고 이제 가서 현지인들, 가이드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낮채집 또는 저녁채집, 야간채집 그런 걸 위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 맞아요. 여기 람프리마도 있어요, 람프리마. 어제 현지인 분이, 이제 가이드 분이 잡아오셔가지고 여기 이 지역에는 살지 않는 건데 볼 수 있게 됐네요, 생체를. 자, 이게 되게 예쁩니다. 색깔이 되게 각도, 이게 빛 각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가 보시면 여기 빛이 어떻게 보면 좀 금색빛도 나고 어떻게 보면 초록색빛도 나고 되게 여러가지 색깔이에요. 자, 뭐 발톱힘은 그렇게 세지가 않네요, 애들. 이렇게 돼가지고 뿔은 위로 솟아있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뭐 둥글둥글한 모양이네요, 전체적으로. 일단 이렇게 신기한 곤충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영상 끊지 말고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호텔 나가고 있고요. 이제 차 타러 가야 됩니다. 차 타러. 자, 호텔 전경은 대충 이래요. 뭐 여기 방 이렇게 있고 오소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다 있어야 있을 거예요, 진짜. 자, 여기 또 보시면, 자, 전경이 아주 좋아요, 전경. 자, 되게 볼게 많아요, 되게 진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산속 올라갈 거지만 여기도 이렇게 되게 풀밭이에요. 풀밭 다 이게 열대 식물들도 있고 볼 거는 많아요, 되게. 자, 이제 가면서도 이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는 중입니다. 체입하러 가는 중. 오늘은 이제 여기 등화 채집하러 가고 있고요. 잘해야죠.
페이팔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여기 이렇게 등하라고 있는데요. 잘 날라와 주겠죠 뭐. 잘 날라와요. 지금은 등하 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방들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따가 또 잡아오고 잘 나오면 취집하도록 하죠.